안녕하세요. MC 주소연입니다. 여러분,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발을 디디기가 힘들거나 발 뒤꿈치가 아픈 적 있으신가요? 이럴 경우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옆에 계신 광명세운병원 김웅수 원장님과 함께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족저근막염, 저도 사실 오래 서 있거나 딱딱한 신발을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아픈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정확히 족저근막이라는 부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부위인가요? 족저근막이라는 부위는 우리 몸 아래 가장 아래에 있는 부위로서 이제 체중을 싣거나 이제 보행을 할 때 그 스프링이 돼주는 부위입니다. 잘 보시면은 발이 아치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활의 그 아래를 잡아주게 되는 그 활의 스트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위가 이제 난창난창 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지 네. 우리가 체중을 디디고 잘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걸으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병이 나는 병이 이제 족저근막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조물인데 발의 아치를 유지시켜주고 이쪽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데 보통 발바닥이 아프면은 다 족저근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힘은 족저근막염이 시작되는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뒤꿈치 가운데 부분이 네. 아플 때만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대부분 분이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영화를 한 편 보고 이제 바로 서서 걷기 시작할 때 네. 또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나 이제 여러 가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처음 족저근막에 이제 압력이 가해질 때 네. 일부 이제 현미경적으로 약하게 찢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좀 찢어서 아프다가 걷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덜 아파지고 네. 그냥 저냥 다니다가 다시 이제 차에 좀 타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네. 그때 아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점점 오래 서 있거나 이제 오래 걷게 되면 거꾸로 그 다음에 아파지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생각에는 딱딱한 신발 때문에 그게 생긴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은 잘 안 생긴다고 돼 있고요. 아. 두 발로 걷게 되는 이제 사람에서 이제 네. 생기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딱딱한 신발, 네. 안전화라든가 요즘 멋있는 구두들 보면 뒤에 쿠션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런 게 이제 족저근막에 굉장히 작용 반작용에 있어서 압력을 주게 되고요. 네.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지는 경우는 네. 이제 본인의 발이 요족이나 평평족, 다시 말해서 이제 요족이라면 아치가 좀 높으신 발이고요. 네. 또 평평족은 아치가 낮은 발인데 사람의 발은 아치가 적당해야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되면은 뒤축에 이제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네. 높으면은 이제 그 산발이처럼 발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네. 요쪽 끝에 좁아지면서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고 이제 아치가 낮아지고 평발이 생기게 되면은 네. 이제 발 아치가 늘어나면서 네.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고요. 딱딱한 마룻바닥을 그냥 네. 다니신다거나 네. 힐 같은 거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쿠션이 없는 안전화를 신고 오래 일하시는 분들 네. 이제 요즘 마트나 이제 그 뭐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달리기 하시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오래 달리기를 해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리가 궁금해요.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 오래 걷게 되거나 네. 발 뒤꿈치 뼈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 몸에 있어서는 굉장히 계속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은 네. 뼈가 자라게 됩니다. 그 딱딱한 압력이 미치는 부위에서 네. 그 뼈가 주변의 조직을 자극하고 또는 주변의 조직이 자극돼서 주변 조직이 이제 피 속에 있는 칼슘을 끌어당기게 되면 네. 조그맣게 종이석 자라듯이 조금씩 뼈가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아주 심하신 분인데 뼈가 네.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또 그 주변에 만성적으로 조그맣게 이제 아주 뻘겋게 되고 고름 나오는 그런 염증이 아니고 네.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백혈구들이 몰려들어서 조금씩 자극돼서 조금씩 조금씩 그 조직을 갉아먹는 만성 염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족저근막이 두꺼워짐으로써 거기 주변을 지나가게 되는 괜히 죄 없는 신경들이 자극이 받아서 네. 이 신경들이 지배하는 발 앞쪽까지 저려지거나 아파지거나 쉬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뼈가 자라서 그 통증이 있다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족저근막염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족저근막은 주로 이제 그쪽 주변 네. 네, 이제 압력이 모이지만 그 주변에 뒤꿈치 압력을 덜어주는 치료. 이 족저근막은 사실은 종아리부터 시작되는 게 내려오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네.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기본 치료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족저근막을 마사지를 해주고 네. 거기에 이제 병을 댄다든가 골프공을 대서 이제 주물러준다든가 네. 마사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다른 게 있고 마사지도 족저근막을 뭐 세게 막 눌러준다기보다는 네. 주변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반대편으로 이제 좌우로 흔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이면 발 뒤꿈치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리 종아리까지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네. 일상적인 치료로는 이제 그렇게 네. 일상생활에 하실 수는 있고요. 이제 조금 그래도 잘 안 풀리고 계속 아프신 분들은 이제 족저근막 뒷부분을 보호해주는 네. 그러는 이제 맞추는 형태도 있고 아.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뒷부분을 쌓아주는 푹신푹신한 인서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대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핑이나 네. 컵을 대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거기 압력을 덜어주는 치료들이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들이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에 있어서 보고가 되곤 있는데 그렇죠.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조금만 그 주변에 네. 조심해서 족저근막 주변만 조금 뿌려준다면은 네. 이제 근육이나 힘줄을 이완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뭐 거기에 의존해서 네. 뭐 여러 번 주사를 그것만 맞고 다니신다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네.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충격파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초음속 제트기가 네. 초음속으로 음속을 통과할 때 굉장히 큰 그 파동을 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제트기가 지나가게 되면 뭐 유리창도 깨지게 되고 아, 울리게 되고 큰 소리도 나게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충격파인데 그거를 에너지 레벨을 낮춰서 사람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특정 부위, 인대 부착 부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치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물리치료의 일종인 건가요? 이제 특화된 물리치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 몸 중에 그 족저근막이라는 데가 네. 체중을 디디다 보면은 다쳤다가 밤사이에 힐링이 됐다가 네. 다시 충격을 받아서 찢어졌다 힐링됐다 하면 그 족저근막 자체는 다시 이제 회복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지고 만성적으로 가고 불체병처럼 계속 아파지는데 네. 그런 체충격파를 때리게 되면은 좋은 혈관들이나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아. 거기에 힐링 메커니즘을 도와주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충격을 줌으로써 회복 과정을 더 빠르게 도와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 치료법들이 있고요. 우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종아리 근육 충분히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평소에 딱딱한 신발은 최대한 피하시고 그 힐을 보호해줄 수 있는 뒤꿈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푹신푹신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인들이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딱딱한 마룻바닥 다니시는 것보다 항상 이제 가볍게 푹신푹신한 슬리퍼 신는 것도 일상생활의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체외 충격파라든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간단한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계속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을 찾아주신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 충분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가뿐한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